독일에, 일본에, 미국에 다 교육혁명의 그 핵심은 200년 동안 사용되어진 칠판 교실 수업에 있다. 맞습니다. 과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. 왜냐하면 녹화가 안 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. 모여서 칠판에다가 칠판도 백목이 200년밖에 안 되는 기술로 글씨로 그림을 쓴다고 한들 멀티미디어가 네. 보이지 않는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가 안 되는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상의 가상, 글씨를 통한 가상, 말을 통한 가상을 통해서 갔지만 그렇죠. 교육이 이제는 스마트 인터랙티브 3D 기술이 오면서 훨씬 이 텐저블한 데로 왔으니까 네. 이제 어떻게 이 교육의 판이 새롭게 변화하느냐. 이 35억 개에 해당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다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실 칠판을 가야 되느냐. 맞아요. 이 변화, 스마트 교육 혁명이라고 그러고 스마트 포럼을 만들고 하는 네. 학교에서 왜 그 핵심을 이해를 못 하느냐. 그것은 강의를 새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. 그러면 그거를 내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. 이 장비를 팔고 안 팔고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사이버대에 굉장히 많은 데가 저희 걸 쓰고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 장비 한 대만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더 싼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곧 출시를 하지만 네. 학교에 한 대를 가지고 선생님들 강의 한 번만 들으면 끝나는 내용을 지금 여기 미국 이 학교에서도 강의를 일주일에 20분 비디오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. 여기 미디어 팀들이, 선생님들이 플립드 러닝을 한다는 이 학교가 여기는 IT 특화된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선생님들 제가 그 페북에 올렸잖아요. 한 5명 모시고 제가 강의를 좀 설명해드렸는데 깜짝 놀래는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지 어려웠게 생각하죠 아직도.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저는 지금 이 마우스 하나를 완터치로 하고 있습니다. 이 포인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어디든지 가르쳐야 되니까. 이 포인터 가르치는 이 포인터가 나오는 이 포인터에다가 스위처 기능을 넣고 이 마우스 하나로 스튜디오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비디오 강의가 나오게 하는 기술을 써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게 되고 학생도 이 장면을 보게 되고 이게 녹화돼서 다음 시간에 똑같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무원고등학교, 무원중학교 수업을 스웨덴하고 공동수업을 시켰잖아요. 네.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. 아니, 저는 못 봤습니다. 무원중학교의 선생님이 이 장비를 써서 지금 공선생님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가 프로젝터 화면에 나가고 네. 그걸 보는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수업 시간에 앉아서 보고 네. 그 본 학생들이 보는 그 프로젝터 화면 그대로가 지금 공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그게 스웨덴으로 가서 스웨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수업을 같이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신 선생님 뒤로 오시고 학생들이 앞을 본 거죠. 선생님도 앞을 보고.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으로 가서 스웨덴 프로젝트 학생들이 보고 스웨덴이 학생들을 카메라로 여기 카메라로 본 것이 이 옆에 화면을 교실에다 놔준 겁니다. 여기다 스웨덴 학생 있게. 이거 실제로 네네. 보여서 제가 전국에 아프리카로 방송을 했죠. 스웨덴 학생과 한국 학생의 콜라보레이션 티칭을 해가지고 네. 그 티칭을 하면서 전혀 저쪽 학생들이 저쪽 학생들 보는 화면이 이쪽 학생이 보는 화면과 같으니까 네. 수업이 공유될 수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전국에 아프리카로 방송을 해서 천 회장님도 보시고 놀랍다. 감격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교육 혁명의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 세미나장마다 가서 네. 방송하는 거 다 지금 시범적으로 다 했습니다. 이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런 협회 할 때 이 사람 발표하는 거 여기다 한 거예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보 여기 안 본다는 거예요.
네.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굳이 여기 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. 이 사람이 미리 만들어 플레이하고 와서 질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제가 그 지난번 천 회장님 하는 충남대 교사 연수 과정에서 네. 그 뒤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보였어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앞에 나오는 장면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.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하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보는 장면이 무엇인가를 보고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의 소위 뒤집힌 교실 수업을 해야 된다. 선생님이 앞에 있는 순간 애들은 복잡해지고 선생님 앞에서 애들을 보는 순간 학생들이 어떤 걸 보고 있는 걸 로스트하게 돼요. 그러니까 교육혁명의 한 가지 방식으로 수업교육을 하려면 뒤에서 하셔라.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제가 제 장면을 보면서 강의하듯이 하게 되면 눈높이 강의가 되면서 이렇게 학생이 본 강의가 만약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증명된다면 그것이 더 나은 거가 맞다면 이 비디오로 강의는 대체되는 거고 그 강의는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못 들어도 집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뒤집힌 수업이라는 선생님이 뒤에서 가르치고 앞을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하고 제가 강의를 세미나도 다 이렇게 뒤에서 하게 된 여기 있는 사람들 앞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의가 나가는 세미나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스카이프나 지금 우리 스카이프를 하고 있잖아요 스카이프로 네. 보시는 거로 제가 스웨덴하고 스카이프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했던 그 방식들 있는 기존의 방식에 이렇게 하는 방식만 넣게 되면 강의는 원격으로 된다. 원격지에서 보는 학생들이 현장보다 떨어지지 않는다. 이렇게 만든 강의는 녹화됐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다. 한 곳에 사용된 강의는 여러 군데 갈 수 있다.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장비를 간단히 만든 거예요. 어디든지 설치되게. 방송국 차리지 말고 이것만 들면은 몇백만 원이면 될 수 있게 하겠다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칠판 강의로 있었던 교실을 스마트화 해야 된다. 스마트폰은 스크린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스크린에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 이렇게 나오게 하고 때로는 이 장면이 크게 나오게 해서 이걸 보이게끔 해서 한 윈도우에 학생들이 선생 봤다 혹은 장면 그 프레젠팅 자료를 봤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이 장비 하나가 스마트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새로운 교육 프레젠팅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발명했다.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아무튼 또, 예.